홈메이드 영양과 식과 디저트로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아름다운 미소로 식탁을 환하게 빛내는 실력파 셰프 고준영. 제 요리의 특징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요리를 가지고 조금은 특별하게, 그렇지만 저도 어려운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만드실 수 있는 맛있는 요리입니다. 젊은 셰프가 제안하는 아주 특별한 레시피 제1탄. 집에서 시도하기 어려웠던 고품격 간식과 디저트의 세계로 지금 바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용빈입니다. 이제는요, 요리도 좀 개성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귀엽고 앙증맞게, 또 어른에게는 멋지고 또 폼나게, 또 부티나게. 자, 오늘 이 시간 찡그린 얼굴을 활짝 펴드릴 그런 맛있는 요리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자, 스마일 셰프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고준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 네. 어제 네. 사실 선보여 주신 요리들이 네. 너무 제 스타일이라 네. 아주 뭐 기대가 되거든요. 네, 오늘도 실망하시지 않게 좋은 음식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요, 수제 소세지와 핫도그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네. 소세지 핫도그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네. 자, 수제 소시지 그리고 핫도그 재료부터 함께 보시죠. 기름기 없는 닭고기와 채소를 넣어 담백하게 만든 영양 만점 수제 소시지와 홈메이드 소시지에 상큼한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 더욱 맛있게 먹는 핫도그.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수제 소시지 재료는 닭고기, 두부, 다진 파프리카, 다진 양파, 다진 마늘, 달걀 흰자, 생강즙, 소금, 후춧가루. 핫도그 재료는 핫도그 빵, 다진 피클,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화이트 와인, 소금, 후춧가루. 소스 재료는 토마토, 홀토마토, 생바질, 다진 양파, 다진 마늘, 통후추, 소금, 설탕, 올리브유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수제 소시지와 핫도그.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소시지를 네. 집에서 만든다는 게 네. 야, 이게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생각보다 또 쉽기까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제가 네. 오늘 준비한 재료는 소세지는 좀 건강에 좋은 소세지 재료를 갖다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닭고기 가지고 만들 거고요. 그리고 네. 두부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지금 제가 안심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닭 가슴살이나 안심 가능하신 걸로 하시면 아마 돼요. 이 닭으로 소세지를 만드는 게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저는 사실 그 제가 못 만드는 프로젝트 할 때 닭가슴살 소시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닭가슴살만 네. 먹기 좀 지겨울 때 네. 먹었는데 맛있죠? 어머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 게 파는 거라. 아, 네. 네. 그럼 저한테 지금 배우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직접 해서 그래야겠습니다.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자, 지금 우선 닭가슴살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거를 요거 그냥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 어차피 저희 오늘을 집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믹서기에 네. 그냥 갈아 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툭툭 네 잘라 주시고요. 아, 툭툭 그냥. 네. 네. 어차피 좀 이따 믹서기에 도움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살짝만 해주시고요. 그냥 갈기 좋은 크기 정도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넣기 좋게. 네.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소시지가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자체가 신기한데? 네, 근데 굉장히 쉽고요. 또 간단한 네, 거. 저는 그 소고기로 만든 소세지보다도 네. 훨씬 색깔도 이뻐서 좋더라고요. 자, 이거 두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칼로 좀 으깨주셔도 괜찮고요. 네. 손으로 그냥 으깨주셔도 괜찮고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물기만 조금 빼주세요. 네, 어차피 또 나중에 다 갈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야, 이건 진짜 잘 배워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운동할 때 닭가슴살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닭가슴살을 먹기 너무
너무 지겹고 힘들거든요. 그럼 저도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 요것만 있어도. 그럼요. 네. 지금 자 보시면 자 제가 파프리카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지금은 네. 색색깔이로 좀 준비를 했지만 네. 만약에 집에 색깔이 없으시다면 있는 거 가지고만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재료가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여기 보시면 제가 생강즙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 닭가슴살의 비린 맛이나 이런 거 좀 잡아주기 위해서 생강즙을 넣고요. 네. 만약에 닭에 대한 냄새가 조금 더 신경이 쓰신다 그러면 이렇게 좀 잘라놓으신 다음에 네. 우유에 한 30분 정도 담가놓으셨다가 쓰시면 네. 더 이렇게 닭의 그런 비릿한 특유의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오. 그렇게 좀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 재료들을 갈아내면 되는 거죠? 네네. 참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네, 믹서기에다가 정도는 그럼요. 요거 있으시면 네. 요리하시기 훨씬 편하실 테니까 네. 집에 하나 정도 있으시는 거는 네,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저기 닭가슴살 넣으시고요. 여기 지금 다 모든 재료를 넣어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달걀 흰자만 빼놓고 네. 지금 준비된 채소들 자, 다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생각보다 네. 지금 마늘이랑 양파를 제가 조금 충분히 넣어줄 건데요. 네. 지금 닭가슴살이고 저희가 다른 간을 많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양파랑 그리고 마늘 같은 마늘. 걸로 이제 향신을 내서 닭 네. 냄새도 없애주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맛을 내주게 이렇게 마늘도 좀 듬뿍 넣어주고요. 네. 자, 양파 다진 거. 아, 전 사실 그 닭가슴살 소시지 이제 파는 거 보면서 네.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랬는데